일로 갈 거야. 열어서 가야 돼, 열어서. 아, 몸이 있어. 우리가 이제 뭐 오래 찼으니까 이렇게 손을 돌아잡는데 연습할 때는 솔직히 무조건 내 가슴 이쪽 좋아. 열어서 가야 돼, 열어서. 힘내서 기대도 돼. 항상 미리 생각하고 열어놔야 돼. 대신 발이 벌어지면 안 돼. 그 볼 무조건 흘려나가요. 네. 열어서 내가 이쪽 갈 거야. 그럼 좋아. 이거 갈 거야. 이거 몸이 같이 나가야 돼. 그래야 미스가 안 나. 한 발. 한 발은 사이드 스텝 아세요? 네. 네. 그거를 일반인들 뒤꿈치를 붙이고 요 스피드가 절대 안 나가요. 네. 뒤꿈치 뛰고. 네, 뒤꿈치 뛰고. 앞으로. 뒤꿈치가 지금 안 떼죠. 이게 다리를 오므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므린다고. 지금 이게 팔자로 벌어지면 절대 습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그렇죠. 네. 그 여기에 힘이 들어갈 거야, 아마. 가동으로. 네, 여기 힘 들어가죠. 네, 네. 거기에서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한 발. 여기 선수들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이걸 엄청 많이 하다 스텝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막 꼴대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단발로. 요게 힘이 들어가죠. 보면 아까 이렇게 힘 하나 안 들어가죠. 아까 벌로 벌어지죠. 그러면 잔발이 절대 안 들어가요. 오므린다 생각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다 생각해야지 여기 앞에 근육이 그렇게 나가죠. 근데 잔발 하면서도 푸트웍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전체를 내가 할 때는 일정한 푸트웍에 있어서 인상해보면 공이 오거나 뭐 하거나 항상 일정한 푸트웍에 움직이고 잔발이 필요할 때 움직이는 거거든. 일단 푸트웍 자체가 안 되면 잔발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짧은 거리를 계속 움직이거나 할 때 요 짧은 거리를 움직이거나 뭐 하거나 하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힘 자체나 그 푸트웍 자체가 안 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폼이 엉성하게 뛴다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가 안 나는 거지. 그건 아예. 엄지발가락이 힘 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순간적으로 힘이 나와야 돼. 벌어지면 힘이 쓸 수가 없어. 처음 알았어. 본인도 모르게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 네, 여기서 이제 좌우로 힘이 나와. 엄지발가락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컨트롤 얘기하는데, 좋아. 자, 여기서 그냥 갖다 드리면 앞에다가 내가 발을 11자 놓고 엄지발가락 앞에서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엄지발가락 위 들고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예. 네. 니은자, 기억자가 니은자다.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더 돌아가요. 네. 봐봐,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계속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 돼요. 대고만, 대고만. 네.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봐, 또 뒤에 잡잖아. 앞에 잡아야 돼. 앞에서. 그리고 발이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복숭아 뼈 있는 데서 잡는다 생각해. 복숭아 뼈 있는 데서 의식적으로. 딱 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가슴은 다 뽕 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할 때 보면 다 공 여기 있는데 막 이러고 있어. 항상 이렇게 열려서 요 이쪽으로 뛸 준비하고 공격 저기서 이리로 공격 온다 하면 열어서 항상 열어서 나갈 준비하고 엄지발가락 힘주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항상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야 돼. 아무도 준비 안 하고 들어가. 막무가내로 막 뛰니까 힘든 거예요. 대중 없고 약발 연습 한발 약발 약발 약발이 뭐죠? 주발 말고 약한 발 약한 발 약발 오른발을 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왼발이 오른발이 아닌데 오른발이 육선생 수준이라서 방향이 한정돼 플레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도 이제 어릴 때 운동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 오른발잡이에요. 나보다 약한 팀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게임 들어갈 때 왼발을 쓴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약한 팀에선 무조건 컨트롤이고 뭐고 슈팅 패스고 다 왼발. 왼발 먼저 무조건 드리블할 때도 다 나갈 때도 왼발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도 비등비등한 팀 하면 양발 다 자기 계속 의식해야 돼. 무조건 왼발만 쓰겠다고 생각하고 차야 돼 계속. 처음부터 컨트롤 다 안 좋아?
아웃사이드 잡을 때도 야 아까 몇 명 봤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펴지면 안 돼요. 아웃사이드는 어, 좋아. 어, 그냥 갖다 대는 거야 그냥. 갖다 대는 거. 어. 옆으로 몸이 돌아가야 돼. 어, 갖다 대는 거야. 이게 펴져 버리면 막 타고 나가든가 뒤로 나가는 거야. 이 상태. 갖다 대기만. 어. 아 똑같네요 원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닿는 면적을 많이 줘야 돼. 이거 바로 굽혀지잖아. 그냥 이렇게 굽혀지면 안 돼. 또 굽혀지잖아. 그 발목 힘이 없어갖고 타고 넘어가. 그 발목 약한가 봐요 제가. 아니 너 굽혀져서 된다니까. 아 굽혀져. 어, 이 상태로 살짝만 들어. 그렇지. 어. 잔발 연습, 잔발 연습 많이 하세요. 잔발 연습 축구에 엄청 많이 동매니까. 공 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우리 편한테 볼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오프더블이라 하잖아요. 볼 없을 때. 네, 잔발 연습 많이 하시고 항상 우리가 수비 뭐 내가 공격이고 수비가 있으면 내가 우리 편한테 줄 때도 편하게 줘야 되는데 우리 편이 나한테 편하게 줄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 줘야 돼. 항상 계속 움직여야 되고 볼 없는데 수비 뒤에 가면 볼 절대 못 받고 옆으로든 뒤에 앞이든 다 무조건 와서 다 받아줘야 돼. 그것만 해주시면 실력 금방 늘어요. 다 축구는. 네. 제가 항상 이제 옵사이드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제 그걸 피하는 방법이 이제 옆으로 피가 가긴 가는데, 네. 공, 그 미드에서 공 주는 게 늦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하고 한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맞추죠? 혹시 그러면 수비가 연령대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세요? 나이 50대니까, 네. 40, 50대 있겠죠. 미드필더가 거의 이제 허드가 들어갈 때는 허드가 먼저 콜을 줘요. 네, 네, 허드가 먼저, 허드가 볼을 줘야지 미드필드가 볼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움직임이 좋아야지 좋은 패스가 나와요. 그래야 네. 그래. 어, 움직임이, 네 움직임이 좋아야지 좋은 패스가 나와. 거의 보면 수비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답 없어요. 근데 안 도와주니까 혼자 힘드신 거지. 그럴 때 막 어느 팀에 가면 옵사 계속 걸리고, 네. 어느 팀에 가면 계속 따먹고 그냥 꼬르륵 하는데. 그 사람하고만 한번 항상 걸려요. 늦더라고요. 그 사람 수비를 잘 보는. 아, 가 미드필더가? 네, 공을 늦게 주더라고. 제가 한번 갈게요. 아니 이제 오실 때 찰 때 전 네. 저분 사람도 못 차고 네. 제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차고. 네.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미드필더가 늦게 주는 거 뭐지? 그 제가 맞추려고 하는데 네. 보통 뭐 제가 잠시다 하더라고요. 아, 아니요. 그 이제 받는 사람이 옥사에도 안 걸리게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늦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한번 잡았어요. 옥사이드가 아니요. 네. 볼이 안 들어와. 네. 수비도 올라가잖아요. 네. 나 또 가야 돼. 몇번 시도 그렇죠. 그 공격만 주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볼이 못 들어오면 미드필드 잡으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나 늦게 들어와서 옥사이드 그냥. 아 제가 갈게요. 그냥 인상이 간다. 프로 만들어도 타이슨이 간다. 아이고 저 유명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가세요. 예. 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슈팅도 세게 차는 법 가르치시면 돼요? 될까 니가? 될까? 의식은 하겠습니다. 차봐 찍어먹을 할래? 네 아무것도 어 오케이 괜찮아? 어 차봐 혼자 넣어야 된다? 혼자 넣어야 된다니까? 어 기다려 야, 세게 차면 2점이야? 아니다. 어. 붙여봐. 붙여? 어. 아, 차는데? 네? 아, 차는데 뭐가 문제야? 그니까. 아, 형님 아까 차는 거 보니까 엄청 세길래. 난 이걸 바빠놓고 샀잖아. 내가 지금 보면 네. 샀어. 네. 네가 생각할 때 네 몸이 어디로 갈 것 같아? 제 몸이요? 어, 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 내가 오늘 여기 나갔는데? 이쪽으로? 어, 차봐. 어, 이쪽으로 나가잖아. 이쪽으로 어, 일로 나가잖아. 네. 네 힘이 일로 나갈 게 일로 나가는 거야. 어, 정면으로 나갈게.
항상 볼이랑 나 몸 같이 나가야 돼, 같이. 이렇게 썼나? 이렇게. 같이 나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네가 이렇게 육성해버리면 힘이 이만큼 다 벌어지는 거야. 네가 넘어진 만큼. 그러니까 볼이 세게 찰 필요 없고 갖다 얹히기만 하면 돼. 완스텝만 그냥 잡고도 얹히기만 살짝. 그러니까 몸이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해. 앞으로 이렇게? 어. 너 자세가 너무 크다 이게. 이거? 어. 이게 맞으면 지금. 아, 그럼 너무 그렇게 하다가 쳤는데 얼굴 맞아가지고. 왜 너 퇴장이야 그러면. 간결해. 간결하게. 그죠. 어. 간결하게. 간결하게. 천천히 나가고 임팩트 때만 힘주는. 자, 간결하게. 임팩트 때만. 볼 아트 같이 나가네 몸이.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져서 차고 나가면 네가 나가는 만큼 볼은 다 힘이 다 빠집니다. 맞추는 게 왼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도 때리세요.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발 자기도 모르게 펴져갖고 왼발 다 맞춰. 끝났습니까? 응. 끝날까?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수비랑 형님하고의 공간이 엄청 넓더라고요. 머리 나야지. 와서 이리 와봐. 뺏어봐. 와봐. 그러니까 팔에 힘을 줘야 돼. 아 여기 힘을 줘야 여기서 돼? 네가 이러잖아? 네. 이런 파울이야. 아 손으로 밀면 파울이야? 이게 파울이야. 그러면 이걸로? 그렇지. 이건 파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래버리면 파울이야. 아 이거 써버리니까 네. 파울이야 이거. 아 이건 파울이 아니고?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건 파울이 아니야. 아, 이건 파울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걸 건져줘야 되니까 상체 운동도 해야 돼. 아,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손 쓰면 파울. 넓게, 최대한 넓게. 봐봐. 여기서 공간이 더 넓어지면 디딧발 더 내려가 봐. 네. 그럼 더 멀리잖아. 그렇지. 이게 서 있으면 가까워서 금방 나올게. 이렇게 만나봐라. 아. 수비가 들어올 때. 네. 봐봐. 그렇지. 항상 견제해야 돼. 그렇지. 못 들어가. 이렇게 나가야 돼. 아, 들어오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힘 써야 돼, 이거. 그냥 폼 아니야. 오케이. 이것도 발 다 해야 돼. 아, 그래서 이걸 하는 건가? 나 운동할 때 팔 쓴다고 이거 엄청 먹어. 네. 못 빼서 다. 아, 이걸 이렇게 쓰면. 그렇지. 너 이거 빼서 봐. 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힘 줘야 돼, 여기도. 아, 이거 연습. 상체 운동도 해야 돼. 항상 굽히고 최대한 멀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팁 알려줄게. 봐봐. 왔어? 어? 어디로 가? 수비 어디로 오겠어? 그렇지. 너 계속 따라오지? 뚫려! 아.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그걸 엄청 자주 쓰시더라고. 그냥 오면, 그냥 네가 흘러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자, 등졌어. 네가 나 계속 밀어. 니는 대로 가면 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 무조건 팔.